사실 이 모든은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도리안 모드 같은 경우 그래서 얘네들은 몇 도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그 곡의 메인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도레 미플랫 파솔라 시플랫 네 그래서 루트 이 플랫서드 피프스 아 폴스 피프스 식스 플랫 세븐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코드를 쌓아주게 되면 도 미플랫 솔 시플랫 보통은 C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은 플랫이 3개 붙잖아요. 근데 이 C 도리안 모드는 2개만 붙습니다. 미하고 C에만 붙어요. 자, 그러면 얘는 C-7이 되고 얘는 D-7 얘는 E플랫 메이저 7 F7 G-7 A-7 플랫 5 그 다음에 B플랫 메이저 7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1-7 2-7 플랫 3 메이저 7입니다. 이럴 때는 왜냐하면 루트에서부터 3음까지가 단3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도 E플랫 그러니까 플랫 3가 되는 거죠. 모든 숫자는 루트에서부터 음정관계다. 위에 로마 숫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 밑에 아라비아 숫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4-7 5-7 6-7 플랫 5 그 다음에 플랫 7 메이저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도리안 모드의 캐릭터리스틱 노트는 뭐라고 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도리안 모드의 캐릭터리스틱 노트 즉 도리안 모드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가장 도리안에서 도리안 색깔을 내주는 이크님 6 네. 얘가 바로 캐릭터리스틱 노트죠. 이게 바로 캐릭터 노트라고 하는 거예요. 성격은 그러니까 이 캐릭터리스틱 노트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이 용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얘가 바로 도리안의 색감을 가장 나타내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이 라가 포함된 코드가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코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얘는 타닉 코드라 그럽니다. 케이던스 코드 케이던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곡의 끝부분에서 곡을 엔딩할 때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은지 그래서 5도 7에서 1도로 갔을 때는 퍼펙트 케이던스 내지는 뭐 어우덴티 케이던스 내지는 또 뭐라 그랬었죠? 도미넌트 케이던스 왜냐하면 5도 7이 도미넌트니까 3화음 때 다 설명드렸던 거죠. 이 케이던스 코드는 뭐냐면 바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캐릭터리스틱 노트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케이던스 코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특징음이 들어가 있는 코드 보면은 레파라 라에도 들어가 있죠. D-2-7에 그 다음에 또 들어가 있는 코드가 라가 들어가 있는 게 F7에도 라가 들어가 있네요. B플랫 메이저 7에도 라가 들어가 있네요. 요 정도죠. 요 네 개를 우리가 케이던스 코드라 그러는 거예요. 캐릭터리스틱 노트가 포함된 코드 그게 케이던스 코드 타닉 코드는 무조건 1도죠 얘는 타닉 코드는 뭐 무조건 1도 1이죠 1 1 마이너네요 여기서 1 마이너 7 내지는 1 마이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걔가 바로 링킹 코드예요 링킹 코드 전에 설명드렸던 링킹 얘는 연결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케이던스 뭐 링킹 코드, 케이던스, 타닉 이런 식으로 중간에 연결고리를 해주는 거지 얘 자체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만 해주는 거지 케이던스 코드의 기능을 할 수는 없어요. 걔가 바로 E플랫 메이저나 G-7 같은 요렇게 딱 두 개밖에 없네요. 자 그런데 이 도리안 모드에서는 그런데 5도 7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5도 7을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팝 같은 거나 락 같은 거에서 C-7, F7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얘를 B플랫으로 넘기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B플랫 메이저 키가 돼버려요. 2-5-1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 B플랫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리안 무드의 색깔이 안 나와요. 그냥 B플랫 메이저에 2-5-1이 돼요. 이거죠. C-7, F7, C-7, F7. 근데 제가 그 전에 도미넌트를 쓰면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의외로 또 많이 써요. 락이나 이런 데서. 락, 팝, 뭐 재즈 이런 데서 요걸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건 다 도리안 모드거든요. 그래서 원래 도미넌트는 안 쓰는데 B플랫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은 의외로 많이 쓰더라. 그 다음에 요 이제 D-7, C-7, D-7 얘네들은 정말 많이 써요. 도리안적인 어떤 색깔을 내줄 때 요 두 개 묶여서 가는 거는 진짜 많이 씁니다. 요거 C-7, D-7. 예, 요거는 그냥 C 도리안으로 쭉 연주를 하면 다 맞아떨어져요. 뭐 굳이 어디로 안 가도 됩니다. 그냥 C-7, D-7만 계속 반복해도 타닉 코드, 케이던스 코드, 타일 코드, 케이던스 코드 딱 이렇게 반복이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제 도리안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A마이너 가지고 원 코드 길게 갈 때 있잖아요. 그때 A마이너 이렇게 세 개 잡으시죠. 그럼 이게 솔도 솔도 미라 A마이너 7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요렇게 오는 위가 D예요. 얘가 D. 얘는 C. 뭐 1번 줄까지 가면은 라니까 A마이너 7 되고 아니면 C D D에서 바로 얘가 파샵이 바로 뭐야? A 마이너의 도리안 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A 마이너 때 요렇게 요 D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이게 D예요, D. 그러면서 C D 그 다음에 뭐 B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도리안 사운드. 물론 이제 이거는 일반 락 같은 데서는 이렇게 B마이너 펜타토닉을 쓰진 않지만 F7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렸죠. 요거 제가 그러면서 막 존 스코필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요거 요거는 락 같은 데서도 진짜 많이 써요. E마이너 7, A7 이런 식으로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 드린 적 있었는데 닐령의 그거 뭐지?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면서 제가 그때 음악 링크도 달아드렸었죠. 그 다음에 그거 저기 뭐야 핑크 플로이드의 C-7 C7 G-7 C7 이게 2-5가 아니라 1-4라는 거죠. 1-7 4-7 그러면서 그쵸. 자, 그 다음에 A-7 flat 5 같은 경우는요 라가 들어가 있지만 A-7 flat 5 자체가 불안정한 코드라 그래서 이 모드에서는 A-7 flat 5를 이거를 케이던스 코드로는 아마 잘 안 쓸 겁니다. 모드 곡만 전문적으로 쓰는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저라면 안 쓸 것 같아요 요 코드는. 그 다음에 B플랫 메이저 7 같은 경우 아 얘는 잘못하면은 B플랫 메이저가 1도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이 C-7 B플랫 메이저 7을 반복을 하니까 B플랫이 왠지 1도 같아요. 얘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C-7, D-7 그쵸? 그러니까 1-7, 2-7하고 1-7, 4-7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 도리안적인 색깔을 잘 내주는 진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드 곡은 코드 진행 자체를 복잡하게 쓰질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단순하게 쓴다. 가요, 팝, 락, 재즈 이런 데서 사용함에 있어서는 보통은 가장 많이 쓰는 게 1-7, 4-7, 그 다음에 1-7, 2-7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를 상당히 많이 쓴다. 도리안 모드에 나오는 이 코드들의 특징적인 코드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도리안 모드를 활용하는 법,